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센터 대표님인 휘플리님과 함께 등 운동 루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미스 머신 바벨로우를 진행했어요.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바벨을 뒤로 당겨주는 운동이에요. 대표님은 120kg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버그립으로 하게 되면 어깨의 1.2에서 1.5배 너비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언더그립으로 동작을 진행했고요. 언더그립은 오버그립보다는 좁게 어깨 너비 정도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그립을 골고루 섞어서 롤을 해주는 것이 근육 발달에 좋습니다. 그립을 좁게 잡으실 경우에는 능형근이 더 자극이 되고요. 그립을 넓게 잡으실 경우에는 광배근에 좀 더 자극을 주실 수가 있어요. 상체의 각도는 수직에서 20도에서 30도 정도 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꺾으면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아요. 바벨을 내릴 때에는 무게중심을 뒤꿈치 쪽에, 바벨을 당길 때는 앞쪽으로 옮겨서 당겨주시면 좀 더 등을 잘 수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파로우를 진행했고요. 여기 센터에 티파로우가 없어서 제가 뒤에 받침대가 되었습니다. 삼각형의 패러렐 그립을 손잡이로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바벨 끝에 그립을 걸어두신 상태에서 허리를 집어넣고 등을 세워서 바벨을 가슴으로 당겨주세요. 저는 덤벨로우로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7kg으로 웜업을 해줬습니다. 팔의 힘보다 견갑을 접어서 덤벨을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신전시키면서 등 수축해주세요. 당길 때에는 전완이나 상완보다는 광배를 사용해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수축해주시면 좋습니다. 상체는 지면과 수직에 가깝게 유지해주시고 중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체가 조금 세워지는 것은 무관합니다. 저는 20kg으로 덤벨 로우를 진행했고요. 12개씩 4세트 운동해줬습니다.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를 숙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릎은 살짝 굽혀주세요. 무게는 배꼽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완 시에도 등에 힘을 유지하면서 등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당길 때에는 양발은 중량과 가깝게 위치시키고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한번 당겨봤는데요. 엄청 무거웠어요.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정리하는 데만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트 드로우를 4세트 해줬고요. 12개 할 수 있는 무게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시트 드로우를 할 때에는 명치를 들어준 상태에서
무기로 등 근육을 수축해서 당겨주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등 근육을 끝까지 수축해서 등이 접힌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어깨의 이동이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깨가 신전되면서 등 전체가 뒤로 수축됩니다. 어깨를 누르는 힘을 유지하면서 날개뼈를 뒤로 보내게 되면 등 근육을 더 깊이 수축하실 수가 있어요. 발바닥은 계속 땅이나 머신을 누르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등을 수축해주세요. 복부에는 힘을 주고 뒤로 허리가 과하게 신전되지 않도록 코어의 힘을 유지해주세요.